아무튼 뛰어 봤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인 시대 김민태 박영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화진 TV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 지금 마침 비가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터미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역수칙 지켜야 됩니다. 좀 떨어져 앉으세요. 방역수칙 지켜야 돼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외로운 소녀 울고 있네. 어쩌 가지 말라고 곁에 가서 살라고 애원한 그 길에 기약 없이 서울로 가는 무심해 가는 야속해 천천히 두드리며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오는 날, 제가 노래할 때 다행히 그쳐서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밤도 깊은 아, 지금 유튜브 하고 계세요? 네네네. 네. 유튜브에서 주로 어떤 걸 보여줘요? 영태형님 TV라고. 영태형님, 그렇지. 영태형. 그 박영록의 산다는 건이에요. 산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아. 평범하게 열심히 그래서. 인생 얘기, 인생 얘기. 인생 이야. 아, 인생 이야기. 네.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아, 재미는 구독자가 없어요. 많이 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요? 그 재미있게 하려면 저기, 네. 그, 여기. 저기 후배들 좀 많이 불러다가 네네네. 좀 재롱 좀 들게 하면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네. 예정입니다. 우리 최스타 저 핏게 놓고 한번 놀게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벚꽃 잘 어울더라고. 네네네. 지금 비 오니까 미치게. 왜냐면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야 되기 때문에 박영록 씨가 딱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중후한 느낌의 노래를 한번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그 유튜브 이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영태형님 TV입니다. 네, 영태형님 TV입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가끔 들어와 주세요. 네, 꾸준히 보다 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쟁쟁한 가수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게 수화진 TV에서 연기자가 이제 처음 출연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매를 좀 빨리 맞으려고. 네, 한국을 먼저 해보고요. 이제 머나먼 고향 있잖아요. 한국을 먼저 해보고 여러분. 께서 앵콜을 주시면 한국도 하고 아니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나먼 고향 제 나이 또래에 맞게 빈잔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갑장입니다. 굉장히 동안이시죠? 네. 그래서 갑장이라고 하면 좀 소리가 오실 것 같아서. 네. 빈잔. 네, 수아진의 이 TV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오늘 좀 와서 제가 느꼈고요. 또 새로운 우리 그 유튜브 생방송의 역사를 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누구나 말지 계속 앞서 나가서 새로운 우리 유튜브의 어떤 길을 개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진이들의 역할입니다. 수진이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자 보내드릴게요. 아직까지도 슈퍼챗 올라가고 있어요. 어휴. 그대의 사랑은 아니 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내 몸으로 나의 연인이여
가수 박영록 씨였습니다.